저는 이제 VC도 사람이고 투자를 벤처 기업인도 사람이거든요. 사람은 결국은 서로 공감을 해야 된다. 공감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. 그런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VC분들을 만나다 보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제 그런 질문 많이 있어요. 뭐 비즈니스 모델이 뭡니까? 이게 왠지 이게 서비스를 보는 게 아니고 돈을 어떻게 하면 벌어서 빨리 익시트를 할까?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아,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걷기 시작한 애한테 니 나중에 커서 내한테 뭐 거기서 부모가 이제 애한테 커서 뭐 어떤 표도 할래 이런 얘기하고 똑같거든요. 애는 애스럽게 키우는 게 중요한데 모르는 게 어른의 관점에서 애를 바라보니까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나라 분위기들이 벤처를 보실 때 정말 이 벤처의 문화가 어떻고 이 창업을 한 사람들이 정말 똑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걸 먼저 좀 보고 그다음에 좀 겪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이제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텐데 처음부터 막 이래 뭐 네 돈 어떻게 벌어가 내 투자해도 내가 눌러 이런 얘기하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정중히 사양을 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솔직히 돈 벌 자신 없습니다. 그런 게 하니까 가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제가 투자받은 이제 한투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한 거의 결정하기 직전까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은 별로 안 물어보셨어요.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솔직히 놀랬고 사실 저 제가 물어도 딱히 그렇게 제가 큰 돈을 벌어다 드릴 당장은 그런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왠지 잘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대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왠지 저랑 같이 투자를 받으면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사실은 첫눈에 이렇게 뿅 하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런 비밀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투자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느낌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런 느낌. 이게 운칠기삼이라잖아요. 운칠기삼. 비즈니스도 운이 70%거든요. 기술이 100%가 아니고 어떤 그 운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창업자도 운이 있어야 되는 거고 벤처 투자자도 운이 있어야 돼요. 그게 아무리 기술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느낌이 좋은 회사를 좀 투자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.